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 언제나 새로운 뉴스, 콘티비 포천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천신문사는 지난 10월 30일 포천신문사 7개 단체 회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0 포천신문사 전단체 가을 산행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포천신문사와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취재발전위원회, 칼럼위원회, 노인명예 기자단과 주부명예 기자단, 시민기자단 등 회원들이 포천신문 창간 이후 처음으로 포천신문사 사옥에서 한자리에 모여 포천의 명산인 해룡산을 등반하며 단체 간 회원 간 화합과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에 이어 해룡산을 등반하는 산행 행사 일정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식전 행사에서 최호열 대표이사는 포천신문사 7개 단체는 이제 포천신문을 이끌어가는 주역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전단체 가을 산행을 계기로 포천신문단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단체 간 화합과 친목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산행에 앞서 치러진 식전 행사에서 최호열 대표이사는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명예고문인 이병곤 전 부산경찰청장, 안광훈 동남중학교 교장, 최영룡 전 의정부지법 수석부장 판사, 김정한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 신태우 한국전력 중부발전소 정북지사장과 자문위원인 이창균 전 포천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촛패를 전달했습니다. 재경 포천시민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이병곤 시민기자단 명예고문은 포천신문을 지난 10여 년간 꼼꼼히 읽어온 애독자라고 소개하고 포천신문은 열정적인 힘을 발휘하며 지역 언론으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산행 행사에는 이보용 자문위원장, 이수복 운영위원장, 서수원 취재발전위원장, 박정근 칼럼위원장, 남용만 노인명예기자단장, 박서영 주부명예기자단장, 김창호 시민기자단장 등 포천신문사 7개 단체 위원장과 단장이 전원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포천신문 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인 사진동호회 양조승 회장, 골프회 유명천 회장, 취재발전위원회 이보경 고문, 노인명예기자단 송태원 고문, 주부명예기자단 김기호 고문, 시민기자단 홍인봉 고문도 산행에 참가했습니다. 이 밖에 본지에 매월 칼럼을 기고하는 이철웅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포천신문 자문위원인 윤순옥 포천시위의 의원, 포천신문 시민기자인 이흥구 포천발전연합대표, 포천신문 자문위원인 황성택 전 농협중앙회 포천시 지부장, 양호식 법무사 등도 산행에 동참했습니다. 포천신문에 많이 잡숴. 밥도 너무 맛있어요. 포천신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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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바른 뉴스. 콘티비 포천방송 아나운서 신지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